안녕하세요, 훈놀사입니다. 오늘은 비트 씨앗이랑 적합무 레디시 씨앗 심는 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비트를 이제 모종을 사다가 심어놨는데 여기 옆에 구멍 내놓은 여기에는 다 비트 씨앗을 뿌릴 거예요.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 쌓였어. 일곱, 여덟, 열, 열한, 열한 군데인데 여기 한번 씨앗 뿌려볼게요. 여기 비트 씨앗이 이렇게 엄청 커요. 이걸 하나 심겨 놓으면은 한 두세 개날것 같아요. 한 구멍에 두 개씩 넣을게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씨앗을 사려고 할 때도 또한 가지만 사기에는 그 배송비가 붙어서 여러 가지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껴 써야 돼요. 다음에 또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남은 거는 다시 통 안으로 확인하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흙은 축축합니다. 근데 오늘 또좀 있으면 또 비가 또 돼요. 날씨 보니까. 그래서 물은 따로 안 주려고요. 이제 이 한냉사를 씌울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한냉사 씌워줬습니다. 여기는 비트 자리, 이쪽 끝에는 상추 자리예요, 상추. 여기 케일 보이시나요? 케일도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처음 심었던 얘가 제일 더뎌요. 얘네 둘이는 잘 자라는데. 얘네들 이 화분들 상추 키울 화분들인데 상추들이 새싹이 크려면은 조금 필요해서 그때 동안은 여기 20일 적합무 요거 한번 심어 볼게요. 지금 상추 씨앗들이 크고 있어서 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한 3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그때 동안은 이게 그냥 놀려놓으면 아까워가지고 고를 때는 시간이 좀한달 정도 빌 때는 열무나 적합무가 좀 좋아요. 여기에 하나, 둘, 셋. 8개를 심어 볼게요. 1초만에 그렇죠? 요거는 좀 발아률이 좋아요. 적합무는. 그래서 한 2개 정도 심어 줄게요. 이거 진짜 너가 그냥 생각해 보면 딱 상추가 모종 심기 딱 좋을 때딱 수확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도 좀 일찍은 봄에는 한 40일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한여름에는 조금 더 빨리 수확할 수 있거든요. 얘네는 조금 많이 심어봐가지고 좀잘 알아요. 나머지도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한 화분 남았어요. 이 씨앗이 웃긴 게 예전에 무랑 같이, 레드무, 과일무랑 같이 산 건데 저번에 쓰던 적합무는 그냥 아무 때서나 씨앗 키우는 포트에서도 잘 자랐거든요. 근데 이걸 보라무랑 같이 실험 삼아 심었었는데 그때 이게 무가 안 달리고 열무처럼 크는 거 있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심었는데 무가 안 달리고 열무처럼 키우면 씨앗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오, 대박. 딱 맞다. 이 적합무는 20일, 30일이면 크기 때문에 이런 굳이 뭐 밑거름 작업해 놓은 이런 데서는 안 키워도 돼요. 그냥 일반 상토에만 키워도 잘 큰답니다. 큰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발음이. 제가 서울에 산지 10년이 다돼 가는데 서울 말을 못해요. 근데 일할 때는 조금씩 서울말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냥 사투리 써요. 바로 옆에 딸기가 있어서 봤더만, 여기 딸기가 열렸어요. 아, 웃겨. 뭐, 여기도 열렸고. 네, 문구는 못 먹을 것 같네요. 이거 4월 1일 날 씨앗 뿌린 건데, 장마 딱 시작할 때, 비 많이 올때 꽃이 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못 따먹었는데, 이제서야 열리네요. 이 딸기꽃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내가 안 죽이고 내년까지 들고 갈 거예요. 여기 지금 한 화분에 4그루 심겨져 있어요. 한 20그루 씨앗 키웠는데 살아남은 게 8그루라 가지고 8그루만 키웠어요. 다시 한번. 아, 너무 예뻐요. 이제 씨앗은 다 심었습니다. 또 열매가 크면 영상 다시 켤게요. 안녕.